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아, 걱정입니다. 코로나, 이거 이제 2차 유행이라고 아마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고용 한파 걱정도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제 이제 급락장세를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어제 4시부터 6시 방송 들어가기 전까지 네. 시장에 굉장히 잘 본다는 분들 몇 분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대충은 좀, 과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 반응이 예, 예. 왜냐면 이제 확진자가 급증한 건 사실인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인구라든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시스템으로 감안했을 때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죠. 뭐 30~40명 선 뭐 많아봐야 50~60명 선이었던 게 서너 배 이상 는 거고 그리고 어제도 이제 그 백 교수님 모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추적해서 관리하는 게 K-방역에 어떻게 보면 차별점이었는데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한꺼번에 몰아치다 보니까 네. 우리 증시에 상당한 압박을 한 건 사실인데 과연 그 이유 때문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네. 표면적인 이유와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코로나19에 대한 2차 유행 이거였는데 그러면 이 코로나19 이게 200명씩 나오고 뭐 예를 들면 지난 3월 같은 상황 예를 들면 네. 대구의 신천지 같은 상황이 재현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우리 경제가요 사실 OECD 기준으로도 사실은 전 세계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만 놓고 보면 주요 국 중에 거의 수위권을 예상을 합니다. 물론 성장을 하진 못합니다만은 미국이라든지 예를 들면 유럽 각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물론 중국은 좀 예외로 하고요. 네. 그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도 양호한 경제 성장률의 하락세, 양호한 하락세라는 게 이게 뭐 어법이 잘 안 맞는 겁니다만은 그렇게 네. 폭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경제 전망을 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우리가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 가까울 정도의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네. 사실 미팅도 하고 있고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겪었던 어떤 조업 중단 같은 사태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제조업 라인의 스톱이라든 게 거의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내수가 그냥 살아있는 그런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도 비교적 나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근간이 돼서 사실은 개인의 증시 참여라는 어떤 수급상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경제가 다른 경제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추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심정적인 어떤 자신감 같은 것들이 사실 반영된 게 코스피의 70%,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70% 이상의 상승과 코스닥의 더블업, 그러니까 두 배 네, 이상의 네. 상승세를 시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거였는데 그 내수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고용이 추락하지 않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이었죠. 우리 하루 쉬었던 월요일 날도 저희 동네에 굉장히 그 오래된 한 20여 년 된 단골 식당에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더니 네. 저희를 포함해서 두 테이블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 그 아주머니하고 저하고도 이제 안면이 있고 했는데 되게 좀 쑥스러워하면서 아유 이게 이러질 않은 날인데요. 원래 이런 얘기를 스스로 먼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앞으로 배달을 하기로 했다고. 네. 근데 그 얘기가 이제 그 주간에 주말 동안에 있었던 코로나19의 확진자의 급증이 매출에 영향을 준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이제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건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이게 3월 달에 생각해 보면 식당이 다 비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었어요. 네. 그리고 초기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관성이라든지 타성 같은 게 없었을 때라서 더 야 식당 가서 이렇게 심튀기면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이 났는데 그 이후에 식당 영업이라는 건 그냥 평상시하고 거의 다름없이 네, 이제 네.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제 고용 충격이 혹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고용 충격이 왔을 경우에 네. 에,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3월 달부터 7월 달 사이에 했던 이 내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지난 4월에 47만 6천 명이 취업자,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감소를 했는데 정부의 어떤 방역 조치들 그리고 내수 진작책들이 먹히면서 5월에 39만 2천 명으로 축소됐고 그다음에 7월에 27만 7천 명. 그러면 이게 취업자의 감소폭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감소해 왔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지금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우리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의 궤적과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차 유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우리 고용의 한파로 오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고 네. 그 고용은 당연히 취약업종에서부터 올 겁니다. 서비스 이런 그렇죠. 거. 대기업이라든지 네. 이런 데는 이미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다 테스트해 봤고 네. 거기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비교적 단체협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뭐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해서 갑자기 해고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식당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이런 뭐 자영업 이런 쪽에서 특히 이제 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에서 이제 고용이 이제 나빠졌을 경우에 이분들의 어떤 소비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나 중앙은행의 대응책이 뭐가 남았는지 대해서 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은 사실 하루에 7만 명씩 확진자가 나왔을 때 나스닥 뭐 이 S&P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네, 네. 그것은 연준에서 언명한 무제한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를 언제든지 더 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 같은 것들이 오히려 코로나19에 더 악화된 것들이 금융시장에 더 상승세로 나타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네. 과연 그런 정도의 우리 재정, 우리 통화 정책의 수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제 시장 참여자들이 걱정을 했다는 거죠. 특히 재정이란 측면에서 보면 우리 3차 추경까지 다 한 상황이고 긴급 재난 지원금도 이제 다 썼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지금 여야 간의 어떤 이런 상황, 또 현 정부의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해서 다만 의석수로만 가지고 어떤 정부의 정책에 힘을 더 내기는 4월 중하순하고는 좀 다른 그 총선에 압승한 직후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힘의 공백 같은 것들을 느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경제정책의 근간은 사실은 금융시장에 대한 대책은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고용을 어떻게 지켜내고 그리고 특별히 중산층 이하의 취약계층의 고용을 어떻게 지켜내면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가까운 그런 활동들을 해줄 수 있는가에 장기적으로 보면 달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바라기는 코로나19가 다시 해프닝, 예를 들어서 며칠 악화된 상황에서 다시 네. 이제 정상으로의 복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정부는 충분히 대비하는 그런 정책적인 대응안을 가지고 지금 경제를 다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고용의 좀 위태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걱정이 적지 않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미국이 화웨이를 아주 강하게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삼성전자는 살짝 미소를 어제도 이제 김경민 네. 그 하나금융투자의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저희가 모시고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비교적 깊이 나눴습니다만은 어제의 화제는 사실 아침부터 이제 보도된 IBM이 굉장히 그 고품위의 CPU를
삼성전자에게 이제 맡겼다 이런 뉴스플로우가 있었고 어제 그 폭락 장소에서 삼성전자는 사실은 뭐 기대만큼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플러스 권역에서 끝났단 말이죠. 그것은 어쨌든 TSMC라는 대만의 독보적인 파운드리 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 지위 50% 이상의 시장 지위 그런 역학관계에서 지금 한 1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면서 파운드리 업계에서 2위를 하고 있는데 어제 그 분석을 보니까 3, 4위는 거의 탈락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아, 1, 2위만 남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이강 체제가 굳어지는 국면에서 TSMC가 네. 70% 하면서 더 약진할 수 있겠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내년 내후년에 갑자기 뭐 5대5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을 파운드리 전 세계 글로벌 업계 내에서 한 30% 정도 지금보다는 한 두 배 정도의 MS를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강으로 간다면? 이강으로 간다면. 네. 그런 상황에서 이 파운드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진입장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TSMC의 마켓쉐어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충 한 5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반도체 섹터에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반도체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만은 TSMC의 모바일, 핸드폰 사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물리치고 세계 1위거든요. 화웨이.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장비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국을 압박합니다만은 사실은 중국에 관세를 물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 선거가 이제 두 달 어간 남은 상태에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중국의 대응책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콩, 옥수수 이런 거 안 사준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미국에게는 크게 데미지 없이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계속 때려주고 있다는 어떤 네, 아니, 그런 네. 것들 그게 이제 틱톡 같은 것들도 사실 미국 경제에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그죠? 네. 화웨이는 기존의 어떤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제재의 범위를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한 칩을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건 이제 기존의 그거보다도 좀 확대하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지금 말씀 TSMC가 지난 5월 달에 미국 제재에 동참을 해서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선언을 이미 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게 왜 화웨이에 불가능해질 것 같으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KLA라든지 램리서치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같은 미국 반도체 업체 장비를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다 이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는 사실 아산에 저걸 두면서 그냥 수시로 장비 정발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장비 업체거든요. 네. 이런 데 거를 쓰는 회사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기술이나 정보 그렇죠. 소프트웨어라든지 네. 이런 기술을 쓰는 거.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 가장 중요한 업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ASML이라는 네덜란드 업체거든요. 이게 네. EUV 극자외선 장비 독점하는 겁니다. 파운드리와 디램 업체 할 거 없이 다. 그런데 이 미국 업체 사이머를 인수해서 해당 기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ASML도 M&A를 통해서 걸려 있네요. 네, 그것도 미국에 걸려 있으니까 네. ASML도 못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삼성전자는 이제 득실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왜? 이렇게 됐을 때 반도체 못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화웨이 네. 굉장히 큰 넘버 5 구매처입니다. 큰 고객인데. 네, 큰 고객인데. 그런데 이제 분석가들은 그 손실보다도 네. 이렇게 해서 위축될 화웨이의 주력 두 개 모바일과 통신 장비 시장에서의 사실은 최첨단에서 경쟁하고 있는 게 또 삼성전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미국의 어떤 화웨이 때리기에 사실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양사 간의 관계, 삼성전자와 화웨이 관계를 프레너미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프레너미, 프렌드와 에너미의 합성어죠. 적이자 친구. 네, 네. 친구이자 적. 그렇지만 사실은 에너미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화웨이 직원들은 삼성전자를 그 뭐라고 그러더라? 넥스트 노키아라 그랬나?
아, 이제 없어질. 예, 이제 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공공연하게. 그렇게는 못한다, 임마. 우리도. 갑자기 뭐 삼성전자 직원. 아니, 무슨 넥스트 에노, 네. 넥스트 무슨 노키아라. 근데 삼성전자의 네. 이제 모바일 세트를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폄하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전 세계 1등 한다라는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한다라는 얘기인데 네. 어쨌든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 TSMC가 완전 장악하고 있는 파운드리 쪽에서 네. 인텔의 탈락과 2, 3위 업체의 탈락의 여지를 삼성전자가 갖고 올 수 있는가. 그게 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플로우가 IBM이 어쨌든 중요한 것을 맡겼다. 이 부분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재선이 될는지에 대해서도 퀘션 마크입니다만은 네. 어쨌든 미국 정부가 화해를 때려주는 그 공간이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인이 세 개 뭐죠? 넘버원 반도체. 넘버투 스마트폰. 네. 넘버쓰리 이제 통신 장비. 네트워크 장비. 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다 여지를 두고 있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2, 3년 동안 이 시장에 적응해 나가고 선도해 나간다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김경민 의원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삼성전자 1년 내 목표 주가를 한 8만 원 정도를 네. 하시더군요.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댓글에 어떤 분이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에게! 아, 겨우 8만이냐? 에게! 지금 우리가... 뭐 그렇게 네, 그 달이 됐었는데 어쨌든 네, 8만 원이든 9만 원이든 예,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그런 영역에서 네. 삼성전자의 과감한 침투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뉴스만 더 전해드리죠. 아, 미셸 오바마가 연설을 했는데 한 네. 18분 동안 트럼프를 엄청 어제 이제 미국 그 민주당의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이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연설이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의 연설이었습니다. 네. 근데 미셸 오바마는 사실 연설을 자주 하지 않고 네. 평상시에 기자들한테 아유 나 정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왔던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네. 어제 한 언론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도 보수 언론인 폭스 뉴스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트럼프를 18분 동안 껍질 벗기고 깍둑 썰기를 했다. 조목조목 아주 다져줬다 이런 얘기죠. 아 그래. 예, 근데 이제 이제 미셸 오바마가 2016년도 이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연설 제목이 이거였어.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러니까 그들이 비열하게 굴더라도 우리는 품위를 지킨다. 네. 이런 연설에서. 엄청 호평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좋은 연설이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보수 언론,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논점은 이겁니다. 트럼프는 이 나라에 맞지 않는 대통령이다. 시간을 4년 동안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증명을 못했다. 능력 밖이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네. 그게 현실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현실이라는 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it is what it i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it is what it is라는 얘기를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한 그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뭐냐면 아이 뭐 십수만 명이나 죽었는데 저 대통령 책임 못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면 it is what it is 그게 현실인데 뭐 어떡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인용구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평은 아주 자상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왜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를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했는데 그 메시지의 포인트는 선거장에 나가셔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바로 우편 투표를 신청을 하고 또 선거장에 나갈 때는 자기가 독려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야 될지 모르니까 도시락을 싸갖고 나가실 정도로 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트럼프를 아주 조목조목 그렇게 깍둑썰기를 했다. 깍둑썰기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폭스뉴스의 크리스 월리스 앵커가 폭스뉴스는 뭐 이 대표적인 친 트럼프 대표적이라기보다는 거의 유일한 네. 제도권 언론에서 트럼프를 편을 드는 쪽인데 네. 뭐라고 했냐면 백악관과 대통령으로 나온 혼돈과 분열, 공감 부족을 언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를 껍질 벗기고 얇게 점이고 깍둑 썰기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 미셸 오바마의 연설이 어느 정도 표심을 자극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이할 만한 거는 사실은 케이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오하이오 전 주지사죠. 네. 존 케이식이라는 공화당 대통령 경선에도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이 케이식 전 의원을 비롯해서 4명의 아주 찐 공화당 의원들이 오히려 바이든 지지를 선언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런 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아직도 뭐 3일 일정이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느 정도의 컨벤션 효과를 보여주고 그 전당대회 끝에 나올 수 있는 지지율 조사, 여론조사에서 어떤 판세가 나올는지도 한번 지켜보시죠. 네. 뉴스 3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오실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향영 교수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얼른 저희가 전화 말씀 빨리 듣고 와서 교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